안녕하십니까. 동네방네 뉴스 아나운서 김미소입니다. 요즘 가장 핫한 예능 프로그램 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죠. MBC 나 혼자 산다가 3개월 연속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TV 프로그램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 갤럽이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300여 명에게 요즘 가장 즐겨보는 TV 프로그램을 물은 결과 MBC 나 혼자 산다가 선호도 5%로 3개월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2013년 3월 시작한 MBC 나 혼자 산다는 싱글라이프를 즐기는 스타들의 일상을 담은 예능 프로그램인데요. 전현무, 박나래, 한예진, 이시연, 기안84, 헨리 등 고정 게스트들 외에 매회 새로운 게스트들의 다양한 에피소드를 통해 시청자들에게 웃음과 감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15일을 기록 처음으로 순위권에 진입한 나 혼자 산다는 연말부터 상승세를 이어오다 지난 4월 종영한 무한도전의 뒤를 이어 MBC 간판 예능으로 자리매김했는데요. 아울러 한국인이 좋아하는 TV 프로그램 2위는 JTBC의 이슈리브 토크쇼 썰전, 3위는 KBS ETV 주말 드라마 같이 살래요, JTBC 아는 형님이 4위, SBS 미운우리 새끼가 5위에 올랐습니다. 이어 TVN의 새 수목 드라마 김비서가 왜 그럴까가 방송 2주 만에 6위에 랭크됐으며 SBS 예능 런닝맨, MBN 나는 자연인이다, KBS2 해피 선데이 1박 2일 시즌3가 7, 8, 9위에 선정됐습니다. 한편 지상파 방송 3사의 러시아 월드컵 중계방송이 각각 10위, 11위, 18위에 올라 시청자들의 관심을 반영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미소였습니다. 고맙습니다.